헝그리의 TV. 대륙의 장수들이 모바일로 찾아왔다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 네이버 앱 스토어, 티 스토어를 통해 삼국지 맹장전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통 삼국지의 지략과 모바일 전략 SNG의 색다른 만남, 삼국지 맹장전이 그 모습을 정식으로 선보입니다. 삼국지 맹장전은 삼국지 연의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전략 SNG입니다. 삼국지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140인 이상의 다양한 장소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10개의 도시, 그리고 다양한 부분을 충실히 구현해내서 진정한 삼국지 매니아를 매료시키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삼국지 속의 멋진 장수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삼국지 맹장전은 치열한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병종 구성과 실제 삼국시대를 재현한 광활한 맵 등의 다양한 재미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전투 방법인 공성 전투를 통해 자원을 획득할 수 있고 120여 가지의 전장 공략 전투 방법인 천하통일 모드로 최고 권력자인 태수지기에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삼국지에 가장 어울리는 일러스트 그리고 그 밖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저희가 준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밖에 장수에 어울리는 목소리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전문 성우를 다수 기용하는 등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서 런칭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수많은 역사 배경 중 삼국지를 배경으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 시장에 수많은 삼국지 게임들이 가진 재미랑은 조금 다르게 90년대 삼국지 게임이 부활한다면 이라는 느낌으로 좀 접근을 시도를 하였고요. 천하통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전략 삼국지 게임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적합한 구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국지 맹장전의 또 다른 매력 중 하나는 국내 유명 성우들이 선보이는 맛깔스러운 목소리 연기인데요. 풍성한 사운드와 인물에 꼭 맞는 목소리가 게임 몰입도를 한층 높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삼국지 맹장전의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양한 런칭 이벤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유저들이 원하는 장수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팀이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쏟을 예정입니다. 특히 삼국지 맹장전은 사전 등록 이벤트를 실시한 지 일주일 만에 20만 명의 이용자가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광활한 대지에서 펼쳐지는 전략의 대서사 시 지금 바로 삼국지 속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헝그리의 TV.